자, 반갑습니다. 주경진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함수와 변수에 대한 장을 챕터를 공부를 하면서 뭐 지역, 전역, 정적, 동적 변수, 그리고 익스턴, 스테이틱 이러한 키워드들.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공유 변수로 쓰고자 할때 익스턴을 쓰고, 그리고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 누적된 값을 유지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면,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생성이 되고, 특히 데이터 영역에, 그죠? 메모리 영역 구조에서 데이터 영역에 선언되는 이두 가지 키워드, 스테이틱, 익스턴에 대한, 그리고 전역 변수,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함수조차도 이제 외부 연결을 하고자 할때 우리가 익스턴을 붙인다는 거. 그리고 레지스터 변수에 대한 부분도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문제도 풀이를 해보면서 마쳤어요. 그죠? 자, 이제 14장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배열-1입니다. 배열도 내용이 상당히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파트를 두 개로 나눴고요. 예, 그래서 배열-1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배열은요, 1차적으로 호칭이 그래요. 자, array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rray.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열 선언할 때 arr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배열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1970년, 일단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저장 구조가 발전되어 온 과정이 있어요. 데이터의, 이거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했어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복기해서 여러분들 거로 완벽하게 만드세요. 데이터의 저장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애초에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게 변수였어요. 그래서 변수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에, 저장한다는 것에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라는 한 개만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저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빌딩도 생기고 뭐 다수의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생겨난 게 바로 배열입니다. 자, 배열은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만약에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스택이죠, 그죠? 스택이니까 스택이라는 부분에 배열이 아니라 변수라는 것은 스택은 여러 프로그램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는 이렇게 빈 곳을 삐집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하지만 배열은 연속된 스택에 물론 생성됩니다. 자바라는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배열도 역시 10에다가 생성이 되는데,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의 배열은 이렇게 스택에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된 공간으로 이렇게 변수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속된 공간으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의 시작 주소, 배열명이 되겠죠, 그죠? 배열명은 바로 곧 주소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얘는 뭡니까? 변수의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덜어줬어요.
예를 들어 빌딩 63 빌딩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인가요? 130몇 층인 롯데타워인가 그걸 거예요. 그죠? 거기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층수를 만약에 변수로 선언한다면 그러한 변수가 136개나 우리가 노가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배열로 선언하면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배열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맞나요? 배열의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메모리 관리적 측면에서 일단 좋고요. 좋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그죠? 여러 개의 다수 개의 데이터를 한 줄로 선언 아한 줄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고 반복문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죠. 많은 데이터들을. 그죠? 그래서 그것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배열은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앞에서도. 그죠? 인덱스, 첨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 뭐예요? 얘는 한번 방을 정하면 방의 크기를 즉 배열의 메모리의 크기 있잖아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또 내용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배열 자체를 두고 본다면 정적이라는 거예요.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단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얘는 같은 데이터 타입의 같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들고 있는 그러한 게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는 배열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열은 배열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세 번째로 나온 게 바로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Structure라고 하죠. Structure. 드러나 보세요. 이건 안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체는 장점이 뭐냐면 구조체 자체를 배열로도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이터 타입과 함께 같이 하나의 구조를 즉, 여기서 말하는 게 구조가 바로 데이터 형태의 모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 타입들, int, short, character, 뭐, 그리고 double, float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한꺼번에. 그리고 얘는, pointer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체 안에 배열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등을 다수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구조.
데이터의 형태의 모음을 우리가 구조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조체도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뭐냐? 얘는 다른 데이터 타입과 같이 함께 데이터 형태의 모음 형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다수의 값,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 아니, 데이터 타입, 데이터의 타입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지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함수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함수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선언 및 구현을 할 수가 없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다. 이게 단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장점만 싹 가지고 그리고 구조체의 이러한 단점, 함수를 선언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현재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위에 있는 장점 다 가지고 있어요. 위에 장점은 다 흡수하고 그리고 아울러 구조체의 단점인 함수. 근데 클래스는 C 언어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이러한 언어에서 우리가 이러한 클래스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위의 장점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아울러 구조체의 단점 함수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포함할 수가 있다. 단, C 언어에는 클래스란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요. 자바나 C++, 이라 C++ 등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라고 한다. 그리고 위에 변수들도 선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변수는 다른 이름으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필드나 혹은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메서드라고 하는 것도 멤버 메서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의 저장 발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이제 우리가 변수를 다 배웠고 함수도 배웠고 뭐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놈을 이제 배울 차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C 언어에서는 못 배워요. C 언어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까지 그리고 메모리를 구조체 중에서도 이제 또 다른 구조 형태가 있는데 공용체라고 있는데 그 공용체는 메모리를 같이 쓴다고 해서 메모리 절약을 위해서 나온 구조 데이터 형태인데 그래서 그거를 공용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조체의 일종의 파생된 개념이라고 보시고 일단은 데이터의 저장 발전 과정은 변수, 배열, 구조체,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 특징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정리를 사가고, 머릿속에 정리를 싹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배열을 배우고 있으니, 지금 이 단계를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배우면, 아, 시연어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저장 형태 중에서 최고봉인 구조체를 배우고 있구나. 아, 그러면 이제 시연어가 끝이 나면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게 되면 아, 클래스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노트에 자기가 직접 적어가면서 아니면 노트패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그러한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곳에다가 일일이 다 쳐가면서 치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꼭꼭꼭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분간이 잘 가요. 알겠죠? 예. 아무튼 이거를 먼저 알아야 왜 배열이 이렇게 해서 좋고 그리고 배열의 단점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면 제가 설명할 때 그나마 좀 수월하고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저장 발전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알겠죠? 예. 됐죠? 예. 자, 그 다음은 볼게요. 이제 제대로 보죠. 예. 자, 배열의 개념입니다. 그죠? 배열의 개념인데, 자, 배열. 제가 분명히 array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배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데이터 타입의 형태만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자료형을 선언. 다수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자료형입니다. 같은 종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int면 int, double이면 double.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자료형을 선언하기 위해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 집합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죠, 그죠? 그래서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배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별도의 변수로 처리하기보다는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하여 소스 코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예.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했고, 거기에 대표 이름, 즉, 배열명이 주소기 때문에 배열을 우리가 대표적인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도 할수 있고, 수정도 할수 있고, 값에 뭐 삭제도 할수 있고, 등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자, 일반 변수는 하나의 값을 대입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변수죠. 그죠? 그리고, 하지만 배열은 많은 값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대다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적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몇개 들어올지 우리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0개를 선언했는데, 아, 아까 단점 중에 제가 배열의 단점 중에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배열은 만약에 데이터가 나는 인트, 즉 정수형 데이터가 1000개가 딱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데이터는 계속 누적이 되니까 1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데이터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떡 선언해놓고 초기화 해놨다. 그러면 그냥 4000바이트 날리는 거예요. 그죠? 4킬로바이트 가까이 날리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에서. 그래서 C 언어가 나왔을 당시에만 해도, 물론 저도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나올 때만 해도, 배열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하드웨어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한 게저 시대 때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요. 3학년 때. 즉, 몇 살이에요? 11살 때부터 제가, 아, 10살인가요? 네, 10살부터 제가 만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메모리가 2메가, 4메가 이랬거든요. 근데 2메가, 4메가는, 그리고 그때는 윈도우도 나오지 않았어요. 윈도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윈도우 95, 98, 뭐, 그리고 윈도우 XP, 이런 식으로 OS가 발전을 해가지고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바탕화면과 같이 그래픽으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제가 애초에 만났을 때는 DOS 모드 창에서 이제 명령어를 직접 우리가 실행을 해서 EXE 파일을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시커먼 화면 있죠, 그죠? 커맨드 창과 똑같은 거. 그걸로 부팅이 됐었어요. 그게 막256, 286, 386,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펜티엄으로 발전을 하고, 펜티엄에서 또 뭡니까? 뭐, 인텔 뭐, 코어 1, 뭐, 코어 2, 코어 4,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트리플 코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배열은 많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용도는 맞는데, 이와 같이 1000개를 선언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배열에 1000개가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array index out of bounds, 즉, array index가 out of bounds,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방은 1000개인데 저장할 데이터가 만약에 1100개야. 그러면 100개의 방을 더 만들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정적이다 보니까 추가를 못 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C 언어에서는 샵 디파인 매크로 상수를 하나 선언해가지고, 이 배열방을 일일이 우리가 모든 언어에서, 모든 소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만약에 전역 변수라면, 혹은 아니면, 전역 변수가 아니면, 뭐죠? 뭐, 선언을 했다면, 사용을 한다면, 이거는, 매크로 상수만 하나, 1000개를 선언해가지고, 만약에 11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1100으로 그거 하나만 바꿔서, 소스는 건드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파인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1000개 이상이 들어오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rror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방이 초과가 됐다. 그래서 compile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4000바이트를 선언해놨는데 10개밖에 안 들어왔어. 10개가 최고야. 그러면 40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3960바이트는 메모리 낭비가 되는 것도 배열의 단점입니다. 그거 추가해 주십시오. 알겠죠? 배열의 단점이에요.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뭐, 우리 현실 생활을 비유하자면, 일반 변수는 자동차, 배열은 기차에 비유할 수 있으면 아주 조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차로에 있다면, 차로가 있다면 어디든지 운행할 수 있지만, 승차 인원이 정해져 있어 많은 사람이 같이 탈수 없다. 그죠? 예. 그에 반해 기차의 뒤에 이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좌석판을 늘리면서 그러한 부분을, 차량을 늘리게 되면 승차 인원을 얼마든지 우리가 늘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위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딱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사고가 안날 만큼 최대로 이렇게 하면 속도도 빠르고 한데, 얘는 딱 정해진 구간, 그죠? 딱. 그리고 얘는 연결돼 있죠. 기차 같은 경우도 배열도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죠. 그런 점이 조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변수는 자동차처럼 각각 독립된 존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었죠. 좋은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정말 노가다 작업해야 되고, 그죠? 하지만 배열의 요소는 동일한 자료형, 다시 나오죠, 그죠? 동일한 자료형이에요. 같은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으로 구성되어 공통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까? 예. 그리고 배열의 필요성을 한번 보죠. 우리가 배열을 왜 사용할까요?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일반 변수는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적으면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뭐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10개 미만이나 뭐그 정도 데이터야 뭐 우리가 변수 선언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허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으면 빅데이터라는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산업인 빅데이터 분야도 있고 AI 분야도 있고 이 AI라는 것도 빅데이터가 쌓여야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얘가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 R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데이터 시각화도 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뭐, 회귀 선형 분석도 하고, 뭐, 단일 변수 탐색, 뭐, 이런 거다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나중에 객체 지향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배우시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쪽으로 나가고 싶다면, R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R 말고 또 하나 이제 하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예. 하지만 처리할 변수가 100개 또는 만 개처럼 많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커다란 메모리 공간과 이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열을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 학생 50명의 5개 과목을 성적을 처리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다면, 학생 50명의 5과목이에요. 그러면, 50 곱하기 5를 하면, 25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변수 다 선언해서, 이름 변수, 이름하고, 뭐, 국어, 그리고 점수 몇 점. 이렇게 변수로 다 선언하면 250개를 선언해야 돼요. 미친 짓이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코딩한다고 가정할 때는 일반 변수를 사용하면 250 여기에 달하는 변수를 선언해야 하지만 배열은 단한 개의 배열만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 이름 입력받고, 아니, 뭐죠? 이름이 아니라, 이제 뭐지?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으면 돼요. 알겠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0명의 5개의 과목이니까, 과목과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2차원 배열을 써야 됩니다. 근데, 1차원 배열이 아니고요. 참고로 1차원 배열은 한 핵만 쭉 나타내거나 아니면 한 열만 쭉 나타낼 때 쓰는 게 1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은 표와 같은 형태. 우리 엑셀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죠? 엑셀처럼 하나의 표와 같은 형태로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3차원 배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상 2차원 배열까지만 배워도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3차원 배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XYZ 그래 공간적인 3차원 공간 이러한 데이터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3차원 배열을 쓰시면 돼요. 근데 3차원 배열은 크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그래픽 분야에서는 이 3차원 배열을 쓸 때도 좀
간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픽 전공은 아니지만은 보면 그래픽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3차원 배열이나 4차원 배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인간이 볼수 있게 가장 편한 공간은 바로 가장 한 줄로 나타내는 게 가장 보기 편하겠죠. 그런데 좀 그래도 데이터답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세개다 나옵니다. 뒤에 가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필요성. 아시겠죠? 예, 이해되죠? 그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배열의 필요성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변수로 선언했다. 그죠? 그래서 연속적이지도 않고 메모리에 삐집고 들어간다. 그죠? 예, 그리고 난 그런데 이렇게 세개 선언하는 거를 한 줄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열의 방을 3개를 선언을 하고, 인덱스는 0, 1, 2가 되죠. 요렇게. 그죠?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ARR이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주소예요. 주소.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배열의 요소 값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75, 76, 88 하면 이세줄 적어야 될거한 줄로 심하이 하죠. 심하이라는 용어 서울분이나 이런 거 서울분이나 아니면 경상도 지역이 아니면 잘 모르시죠. 심하이라는 거는 이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96973, 아, 96973529, 96973526 차이가 4죠. 왜? int 타입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배웠죠? 우리가 원래 이거를 우리가 %p로 해서 이제 16진수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d로 찍으면 제가 그 16진수를 뭡니까? 이제 메모리의 주소값은 유니크하잖아요?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10진수 형태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유니코드, 아니죠. 유니코드가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해시코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요렇게 나타낸 거예요. 메모리 주소. 연속됐죠? 4바이트 차이 났고, 4바이트 차이 났고. 그러면 각각 한 바이트가 4바이트가 연속으로 메모리에 할당이 됐다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의 첨자, 아니, 메모리의 그 첨자가 아니라 배열의 첨자. 인덱스 같은 말입니다. 첨자 인덱스. 인덱스는 외래어. 첨자는 우리 이건 한문으로 아마 되어 있는 그런 용어일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데는 첨자라고 하고도 어떤 데는 인덱스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요? 아,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서 그렇죠. 잠깐만요. 아, 그러면 요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배열에서의 데이터 접근. 이미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배열에서 데이터 접근을 하려고 하면, 배열은 이런 인덱스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인덱스 하나 선언해 놓은 게, 이렇게 변수하고 동일합니다. 변수하고 동일해요. 근데 만약에 뒤에 이렇게 인덱스가 없어. 인덱스가 없어. 그럼 이건 주소예요. 배열명이죠. 그러니까 주소예요. 그래서 확실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인덱스가 없으면 주소. 인덱스가 1차원 배열에서 하나의 인덱스가 있다면 이거는 곧 변수와 동일하게 하나의 공간에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배열은 인덱스와 같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이다. 배열은 데이터로마다 이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변수나 똑같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그룹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고 0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구성된 인덱스, 첨자로 데이터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배열은 기본 용도, 즉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 그리고 데이터 이거 뭡니까? 코드의 관계라도 이루어지죠. 그죠? 기본 용도 외에 행렬, 어차피 표와 같은 형태는 행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행과 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는 벡터. 벡터는 쭉한 개로 이렇게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량을 의미하는 게 바로 벡터입니다. 예. 그래서 벡터 등을 컴퓨터에서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배열이 일반 변수와 사용 방법이 달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주소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변수와 배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그리고 배열만의 특성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사용을 하신다면 배열만큼 또 편리한 기능이 없다라는 것조차 아니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배열은 변수의 다수의 변수를 한 줄로 그냥 팍 표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당연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첨자,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 특히 접근할 때 일일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 제가 예전에 반복문 우리 할때 포문은 배열과 궁합이 잘 맞다 라는 말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을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일일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 printf에서 arr1, arr2, arr3 이세개 정도에 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100개, 만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i 값을 이제 증가가 되는 값을 인덱스로 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하거나, 혹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이런, 뭡니까? 생성, create, 저장, save, 그리고 삭제, delete, 그리고 modify, change, 수정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폼은 보셨죠? 굉장히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죠? 예. 더블 루프는,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싱글 루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2차원 배열은 더블 루프가 들어가야 되고, 3차원 배열은 트리플 루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배열, 데이터의 저장 발전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배열의 개념, 배열의 필요성까지 일단 이론적으로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은 설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